정말 잘 썼다 템. 진짜 없으면 못 사는 템부터 이거만한 제품 못 봤다 싶은 꿀템들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땅굴 이번 영상에 광고 제품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제가 진짜 평소에 광고 아니어도 쓰고 있는 템들 말 안 해도 다들 이미 한 번쯤 보셨을 템들 대거 등장하고요. 진심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 김에 2024 통틀어서 제일 좋았던 템으로 너무 자신 있게 추천드리니까 광고 상관없이 진짜 믿고 봐주십시오. 가장 먼저 이츠스킨의 파워십 포뮬라 LI 젤리마스 기획세트로 나온 제품입니다. 이츠스킨 파워십 라인들은 제가 진짜 토너패드부터 세럼 N통씩 썼을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템들이고 마스크팩도 진짜 진정에 너무 좋아서 보라네 정말 잘 썼다! 특별히 올리브영에서만 만날 수 있는 소방관 젤리마스크 5 플러스 1 기획세트로 지금 팔더라고요. 얘는 진짜 피부가 다 비칠 만큼 얇고 이 젤리마스크 시트 특유의 말캉함이 들뜸없이 부착이 촥 돼서 진짜 빈틈없는 밀착 케어가 가능한 팩이에요. 비건 인증도 받았고 소방관 젤리마스크라는 이름답게 피부 달아올랐을 때 혹은 진정 수분감이 필요할 때 붙여주면 진짜 너무 좋아서 강추! 이거 진짜 정말 두말할 것 없는 템인데요. 리들샷 100! 보라네 정말 잘 썼다! 리들샷이 다이소에서 진짜 품절 대란 템이었잖아요? 이번에 특별히 다이소 스킨케어 템 최초 신년 기획 세트로 다이소 품절대란 템으로 구성된 리들샷 100 신년 기획 세트 요게 단돈 3,000원! 게다가 요 100 기획 세트 말고도 300 기획 세트 리들샷 리페어 EGF 기획 세트 리들샷 레디언스 글루타치온 기획 세트 리들샷 리프팅 펩타이드 기획 세트 신년 기획 세트 총 5종이 출시가 되고 얘는 12월 4주차부터 매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거든요? 완전 연말 연시 선물로 딱! 근데? 단돈 3,000원에서 5,000원이야 막이네 특히 리들샷은 뭐 완전 홈케어 최강템이죠. 고르게 펴발라주고 꾹꾹 누르듯이 마사지한 다음에 스킨케어 를 바르면 흡수끼리 뻥뻥 뚫려서 정말 효과가 배가 되는 아, 게다가 패드, 에센스, 마스크팩 3스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 기획 세트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진짜 연말 연시 모임 전에 집에서 해주기 좋은 초특급 홈 에스테틱 가성비 세트 이유 있는 품절 대란 템이니까 이거 다이소에서 또 동나서 못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만 미리 알고 있으십시오. 다음은 와 진짜 올해의 수분크림 대상이 있다면 정말 1위 먹게 해주고 싶은 한율의 어린 수크림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아니 진짜 이거는 저는 듬뿍 발라 수면팩으로도 활용해줄 만큼 좋아하거든요. 진정 효과도 쩔고 수분감도 좋고 발리는 느낌이 진짜 좋은데 약간 시원한 쿨링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 화학 성분 때문에 눈이 시리고 치약같이 화한 그런 쿨링감이 아니라 진짜 피부 온도 자체가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는 수분크림이랄까? 진짜 순수하게 피부 온도가 감소되는 게 느껴지는 그런 수분크림 이어가지고 와우! 오라네 정말 잘 썼다! 그리고 이 친구도 와 진짜 올해 선크림 대상이 있다면 진짜 무조건 진짜 무조건 인스피리 그린티 히알루론산 수분 선세럼! 제가 진짜 여기저기 다 영업하고 다녔는데 이게 약간 선크림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진심. 선세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짜 세럼같이 촉촉한 발림성 그리고 수분감 넘치는 이런 광택 도는 거 말고는 백탁 현상이 진짜 아예 없다. 진짜 이만한 선크림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기획 세트 누적 판매 개수 170만 개를 돌파 와우 뛰어난 제품력과 인기를 인정받은 올리브영 1등 컨실러죠. 출시됐을 때부터 너무 잘 썼던 제품인데 커버력 너무 좋지 발림성 부드럽지 삼색 컨실러라서 다크서클 붉은기 잡티 모든 결정 한 번에 편리하게 커버 가능한 활용성이 짱짱 굿입니다. 부드럽게 피부 온도에 멜팅되는 크리미한 제형이고 손으로 발라도 오케이 브러쉬로 펴줘도 오케이 넘넘 굿이라서 보라네 정말 잘 썼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올영 기획 세트에서 이 하이라이터를 같이 주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거 기대 안 했는데 엄마 넘넘넘 골짜뜬 크림 하이라이터잖아? 아니 진짜 광이 은은하고 너무 예쁜 거 있죠? 크림 제형인데 뭉침도 없고 부드럽고 진짜 의외의 존재템이었다. 토니머리 애교빔 드로잉 아이펜슬 매트 브라운 와 진짜 얘야말로 보라네 정말 잘 썼다! 꼬지꼬지해진 거 보이시나요? 진짜 애교살 그릴 때 얘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제형이 딱 너무 무르지도 딱딱하지도 잘 마르지도 않는 색도 화면에서는 좀 붉어 보이나 싶은데 실제로는 진짜 딱 그림자색으로 완전 굿굿 자연스러워. 다음은 약간 잘 안 알려졌는데 사람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의외의 존재템 헤브블루의 요 툴들 아가공둥 모양 퍼프랑 에어퍼프 진짜 보라네 정말 잘 썼다! 중국 메이크업 틱톡 영상 같은 데서 보면 이쁜 언니들이 쓰는 그 대왕 말랑 퍼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재질인데 진짜 너무 말랑말랑 몰캉몰캉하고 생각보다 얼굴에 두드렸을 때 파데도 잘 안 뺏어 먹고 화장 진짜 잘 받아요. 그리고 에어퍼프도 진짜 부드럽고 좋아요. 잘 밀착시켜주는 느낌? 진짜 올해 써봤던 에어퍼프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음.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줘서 서운해 얘네. 자자자 제가 정말 인스타 파티 피플 효소 파티 피플이 아니라 진짜로 이 효소는 진심 너무 좋습니다. 의사 약사들이 공동 개발한 최적의 역가 수치 150만을 기록하고 있는 효소인데 역가 수치가 높아서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 속도가 빠르고 속 더부룩할 때 답답할 때 과식했을 때 빠른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부드러운 가루 제형인데 실제로 좀 더부룩하게 먹은 날 한 포씩 먹어줬더니 훨씬 더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었고 하,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효소 중에 진짜 제일 분맛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약간 미숫가루 플러스 분유 맛? 제가 미숫가루도 좋아하고 분유도 좋아하는데 이걸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건지 효과도 효과지만 맛 때문에 계속 먹고 싶어 솔직히 양심 고백할게요. 이거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되는데 맛있어서 하루에 두 포 먹은 적 있습니다. 예 있고요. 약간 간식 대용으로 먹어준 느낌 그만큼 너무 맛있는데 너무 효과도 굳굳 오라네 정말 잘 썼다!